모티브를 만들어서 첫 번째 모티브에 있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첫 번째 사슬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7개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른 실을 쭉 뽑아주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자른 실을 앞쪽으로 빼내주고, 일곱 번째 코에 코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찔러준 다음에 앞으로 잡아 빼낸 실을 다시 뒤쪽으로 빼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빼뜨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사슬뜨기 그 연결 부위에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예,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스마일 가방 패키지 많이들 아시죠? 예, 그 부분 영상에도 이제 참고 영상이 있으니까 예,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의 코 8개 만들어진 이 사슬코에 코 아무 코에나 코바늘을 예, 이렇게 놓고 예, 다른 색상의 실을 잡고요. 또 놓은 모티브 함께 잡고 실을 앞쪽으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번 코에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번 코에 한번, 두 번, 세 번. 예, 이렇게 하는 게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고요. 이어서 다음번 코에는 한길긴뜨기. 다시 이어서 반복. 긴뜨기 3코 구슬뜨기 하세요. 다음번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계속 반복. 한길긴뜨기. 다시. 예, 제가 이제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시 변형 구슬뜨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 됐는데 이때는 세 번째 사슬코에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잘라주고, 세 번째 단을 뜨면서는 먼저 떠놓은 모티브에 이어주면서 뜨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코바늘을 이 공간에 찔러 넣고, 실 잡아주고, 모티브도 함께 잡아주고요. 기둥코 세워주고요. 한길긴뜨기 우선 두개 떠주고요. 그다음에 변형 구슬뜨기 한 부분의 머리 위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고, 이때 이제 사슬을 세개 떠야 되는데 세개 중에 우선 하나만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떠주고, 두 번째 사슬코는 지금 바로 두 번째 사슬코를 뜨지 마시고 먼저 떠놓은 이제 모티브에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이제 이 모서리 부분에도 사슬뜨기 3개가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코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고 걸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해준 상태에서 왼손으로 예, 각 모티브를 두 장을 잘 잡고서 이때 사슬뜨기 두 번째 사슬뜨기죠. 이렇게 해주고 이어서 세 번째 사슬뜨기 마저 해주세요. 그러면 총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사슬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떠지게 되면서 오른쪽 첫 번째 모티브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뜨게 될 건데 이때도 왼쪽 모티브의 한길긴뜨기를 각각 뜨게 되면은 오른쪽과 이제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한길긴뜨기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오른쪽 한길긴뜨기 코 이제 요 부분이 코인데 이때도 코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코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찔러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감아서 왼쪽 모티브에. 예, 하나 떴고요. 예, 하나 떴고 다시 오른쪽 모티브로 가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예, 찔러주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왼쪽 모티브로 와서 한길긴뜨기 마저 떠주고 예,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오른쪽 한길긴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세요. 찔러주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모티브하고 두 번째 모티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이어서 계속. 예, 한번더 이제 오른쪽과 왼쪽 이어주는 거. 왼쪽에 이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야 되는데, 바로 그냥 뜨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세요. 찔러준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한길긴뜨기 뜨세요. 쭉 빼고 다시 또 오른쪽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찔러주고 왼쪽으로 와서 한길긴뜨기 떠주고요. 다시 또 하나 더 떠야 되니까 오른쪽에 한길긴뜨기 코에 코바늘을 찔러주고 왼쪽으로 와서 한길긴뜨기 떠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하고 왼쪽이 딱 맞아야 돼요. 오른쪽에 한길긴뜨기 세 개, 왼쪽에 한길긴뜨기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예, 꼭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도안대로 한길긴뜨기 또 떠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의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찔러주고 왼쪽으로 와서는 변형 구슬 뜨기에 머리 위 코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해주고요. 이번에는 사슬뜨기 세 개를 할 차례인데 세개 중에 이렇게 세 개를 이어서 쭉 하지 마시고요. 세개 중에 우선 하나 하고요. 하나 하고 두 번째 사슬뜨기 할 때는 오른쪽에 공간에 코바늘 넣어주고 코에 넣지 않으셔도 되세요. 코에 넣지 않고 오히려 공간에 넣어야지 모양이 더 일정하게 예쁘게 되니까 공간에 코바늘 넣어주고 이어서 두 번째 사슬뜨기 해주고 마저 사슬뜨기 하나 해서 총세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으로 와서 한길긴뜨기.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면, 네 개의 면 중에 첫 번째 면 여기가 이제 이어진 게된 거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면은요 모티브랑 상관없이 그냥 쭉 기존대로 뜨시면 되세요. 예, 원래 도안대로 그냥 쭉 뜨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면 해서 이렇게 끝까지 뜨시면 되고요.